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규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드릴 덱은 미스 포춘의 데미지를 169%나 올릴 수 있는 진짜 좋은 덱을 하나 알려드릴 건데, 미스 포춘의 데미지가 169%가 오른다? 그냥 앞라인에 스킬 쓰면 그 탱커가 누구든지 그냥 녹여버린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 바로 이 골드비축이라는 증강체를 먹어야 되는데요. 용병이 보유한 1골드당 2%의 추가 피해를 입힙니다. 최대 50%까지니까 25골드만 있으면 저 50%가 활성화된다는 소리죠. 그리고 이 증강체는 용병 3시너지를 굳이 섞을 필요도 없고, 돈만 있는 상태에서 용병 애들만 올려주면 시너지가 활성화되지 않았어도 데미지 증가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증강체를 먹었을 때는 무조건 피 관리가 잘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골드비축 증강체를 먹었을 때는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이제부터 설명드릴 거고요. 자, 첫 번째로 6렙 스쿼드입니다. 일라오이, 세주아니, 갱플, 루시안, 미스포춘, 케이틀린. 시너지가 정말 알차죠? 기본적으로 골드비축을 먹었을 때는 갱플랭크와 미스포춘을 둘다 키워주는 게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갱플랭크는 많이 겹칠 수 있는데 미스포춘이 겹친 판은 단한 판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갱플랭크가 많이 겹쳐서 안 나올 것 같은 판은 미리 포기를 해주시고 미스포춘 3성작을 노려주시면 돼요. 초반에 갱플 1성이든 미포 1성이든 어울리는 템만 제대로 들어가 있다면 무조건 연승도 가능한 좋은 증강체 중에 하나입니다. 갱플랭크 템으로는 인피, 피바, 거결, 추가적으로 주검, 거학, 라위, 요런 AD 물리템이 어울리고요. 미스포춘 템으로는 연운템 하나가 있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그래서 쇼진 아니면 블루, 이둘 중에 하나 각을 봐주시면서 라바돈, 복원, 추가적으로 거학, 아니면 복원 인피 세트로 줘도 되고요. 요런 마법 딜템들을 주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7렙을 와주셨다면 7렙 리로를 통해서 갱플랭크 2성과 미스포춘 2성작을 해주면 좋은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돈을 무조건 25원은 남겨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아까 골드비축 증강체의 50% 효과를 제대로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7렙 리롤 때 갱플랭크 2성, 미포 2성 노려주면서 리롤 돌려주시고, 갱플랭크 2성작만 되어도 이 친구가 데미지가 진짜 강력해져서 돈을 잘 뜯어주기 때문에 돈 걱정을 굳이 안 해도 됩니다. 만약에 갱플이 많이 겹치는 판이라서 갱플랭크가 전혀 안 떠주고 갱플랭크 템도 없다. 그러면 그냥 쌍발총을 다 내려주시고요. 미스포춘을 지켜줄 수 있는 사난동꾼을 넣어주시거나, 아니면 극딜로 사저격수를 넣어서 빨리빨리 녹여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2성작으로도 피 관리가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8렙 리롤에서 잘 떠주는 쪽으로 앞라인을 써주는 게 좋은데, 갱플랭크와 미스포춘을 둘다 키워준다는 상태에서 조합을 생각해봤을 때는 브라움과 블리츠로 앞라인 써주시고요. 징크스와 루시안 써주시면서 3상발총, 그리고 미스포춘 진으로 2 저격수, 그리고 오리아나 추가시켜주면서 시계 태엽까지 징크스와 블리츠로 고물상 받아주시면 초반 보호막도 굉장히 좋겠죠. 굳이 블리츠, 브라움을 앞라인으로 쓰실 필요는 없고요. 혹시나 제이스 같이 좋은 탱커들이 2성작이 잘 된다면 그런 거 넣어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기겠죠. 그러면 어떻게 169%의 데미지 증가를 받을 수가 있는지, 그거를 이제 뒤에 있는 게임 플레이 보면서 초반 빌드업 알려드리면서 후반 운영법까지 알려드리고요. 169%의 데미지를 어떻게 추가시켰는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템 돈. 초반에 돈이 떴을 때는 그냥 다 사주셔서 2성작을 노려주시면 됩니다. 자, 지팡이. 지팡이 있지 않나요? 아, 지팡이, 지팡이. 장갑? 골드비축 이거 진짜 센데, 이러면 미포 키우면서 골드비축 해도 되게 재밌거든요. 요걸로 한번 갑니다. 그리고 퀸도 준다니까. 자, 레벨업 하고 뜨기만 하면 돼. 레벨업 누를게요. 그래야 뜰 확률이 있으니까. 그리고 브랜드 안쓸것 같고, 미포 쓴다 생각하면 요거를 일단 올려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템을 생각해서 미포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미포. 아, 어허. 그럼 25골드만 있으면 되네요. 25골드, 최대 50%니까. 여기에 저격수까지 포함시키면 8%니까 1, 2, 3, 8, 4, 32. 거의 80%의 피 추가 피해. 이거 한 마리 팔면 얘가 더 세지거든요? 이거 팔면 또 세지고? 약간, 요런 원리인데, 요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냥 다 팔죠. 근데 안 떠주면 큰일 나요. 3코짜리가 두 개가 떴는데 미포가 없다, 갱플이 없다. 일단 용명을 받고 싶거든요. 좀 아쉽네요.
그리고 갱플도 키울 거니까 쌍발총도 사주시면 좋은데 끝나고 살 걸. 얘네가 좀 약해지죠? 근데 이번에 좀 살살 맞았죠? 이러면은 저도 괜찮습니다. 와, 떴다. 됐습니다. 지금부터 스타트. 용병 받아야죠. 그리고 당장 갱플랭크 안쓸 거니까 얘 필요 없고, 복원 하나 주고, 이 지팡이로 뭘 줄지 고민 살짝 해주면서, 일단 줍시다. 자, 지금 이론상 몇 퍼야? 1골드당 2퍼니까 18퍼에 한 4칸 떨어져 있다 생각하면 32퍼. 그럼 한 50퍼 정도? 50퍼에 추가 피해를 준 거예요. 그냥 요거 라바돈 하나 줍시다. 라바돈, 복원, 그리고 하나를 그 연운템, 블루나 쇼진 둘 중에 하나 주겠습니다. 자, 요거 팔고, 이거 띄워주고. 저 이거 어차피 그냥 리롤덱 할 거거든요? 미포 리롤덱? 그래가지고, 저는 굳이 지면서 가고 싶진 않아요. 지면 지는 건데, 템을 주면서 진행하다 보니까, 아마 이길 확률이 높거든요, 약한 상대로는. 심지어 용병도 아직 있고, 이러면 그냥 연승 용병 비슷하게 갑시다. 와, 진짜 세요. 일단 갱플 나오면 쌍발총 섞을 거라서 요것도 사봅니다. 자, 보상 먹어주시고. 렉사이가 2성이 되면 렉사이를 쓸 건데 2성이 안 된다면 자크를 쓰고 싶긴 하거든요. 그러면 요렇게 갑시다. 일단 지금 또 이겼죠. 좋아요. 너무 좋아. 자, 또 보상 먹어주시고. 이러면 또 25원 생겼죠. 최대 50퍼니까 50퍼 플러스 4칸. 1, 2, 3, 4, 4칸이죠. 그러면 저격수 효과로 인해서 32퍼. 그럼 총 85퍼. 아예 82퍼. 요것도 진짜 세죠. 루시안 두 마리? 요걸로 쌍발총 쓰면 되겠네요. 연운도 좋아요. 오, 미포 페어. 그리고 저는 연승 용병이라 했죠. 그냥 레벨업 할게요. 25% 효과를 못 보지만, 50% 효과 못 보지만, 요거 올리고 싶었는데. 아, 용병 올라가라 그래. 용병 세지니까. 자자자자자자자자. 야, 자크 페어. 퀸 페어. 오, 돈 좋아요. 지금 페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러면은, 딱한 번만 돌려보죠. 한 번. 그보다 중요한 오케이, 것이다. 붙이고 써. 곧 갱플 뜬다. 이번 상대 1등인데, 역시 1등은 이기기 힘들죠. 1등을 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기를 쳐서. 어? 저격수의 은신처까지 된다면 최대 40퍼기 때문에 50퍼 플러스 40퍼 플러스 32퍼. 한122퍼 정도? 증가를 할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좋다. 자, 요거 갱플로 바꾸고, 요걸로 바꾸고, 요렇게 진행하면 되겠죠? 이거 오용병까지 안 볼게요. 어차피 탐켄치 나오려면 좀 머니까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와, 지금 세긴 진짜 셀 거거든요? 오케이, 좋습니다. 너무 세요. 요거, 그럼 블루로 갑시다. 자, 오, 돈 얼마야? 오, 좋은데? 이거 블루를 주면 스킬을 바로 쓰죠. 자, 그리고 사격의 위치. 너무 이뻐요. 맨 뒷열. 나중에 서풍 저격을 당할 수 있지만, 그냥 갑니다. 자, 여기 이 사격에까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심지어 사격에 데미지 증가 버프까지 있다면 한 140퍼? 그냥 대략이에요, 대략. 140퍼 정도 추가 데미지를 주는 겁니다. 자, 요거 먹어주시고 돈은 잘 주네요. 모르가나 사고 레벨업. 아, 이번 상대가 3회기 뜬 힘이네요. 근데 뭐저 뭔가 3회기 뜬힘뜰것 같아요, 진짜로. 자크, 좋습니다. 돈 좋아. 미포 2성 됐다. 오리 하나 더 사주시고, 이거 미포 2성 됐고. 원래 미포 2성 찍을 때까지 리롤 돌리려 했는데, 미포 2성이 돼버렸네요? 그냥 가면 되겠죠? 그리고, 저격수의 은신처가 몇 스택 쌓였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요 아래 보이죠? 원. 하나, 둘, 셋. 3스택 30%. 하나, 둘, 셋, 넷. 4스택 40%.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 상대 육료들 상대 앞라인 어디 갔죠? 상대 앞라인 사라짐. 빠자자자작. 오케이, 일라오이 이성 좋구요. 퀸? 안 쓰죠. 너도 안 써. 레벨업 팔렘리로 갈게요. 이제 나중에 이분이랑 1대1로 남는다면 좀 뒷배치 많이 해가지고 탈론의 어그로를 최대한 미포한테 늦게 가게 해주면 되겠죠. 저 지금 계속 여기한테만 지는데 억울하네요. 이거 용병 골드 비축이라 갱플 삼성 찍고 그냥 거결에 피바 같은 것만 줘도 좋겠는데? 아! 망했다. 자, 그 다음 스킬이 진짜 세거든요? 아니, 아, 까비. 어결 갱플 하나 가죠. 아, 끝까지, 아, 여기 갱플 삼성을 보네? 어, 미포. 아크 팔고, 사골드. 이거 지금 돌려서, 조금만 돌릴 거예요. 지금 이사교계 정도만 찾아주고 싶은데, 마지막. 못 돌리면 안 돼요. 제 미포가 약해지거든요. 일단 여기까지. 미포 한 마리 더 넣어. 에라 모르겠다. 요거 그리고 갱플 삼성 보려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냥 미포만 키워야겠는데요? 요거 그냥 미포만 키우는 쪽으로 생각을 하죠. 이거 그러면 루시안도 팔아야 되고 갱플 아마 절대 안 뜰 것 같긴 합니다. 3, 4교 미포 하면서 앞라인만 채우면 되겠다, 그죠? 아, 용병 상징? 요거 누구 주면 세지긴 하는데. 영상으로 갑시다. 좀 돌려볼게요. 사교계. 요거 하나. 이거 쌍발총 내릴게요. 리롤. 리롤. 바위를 넣고 싶네. 일단 요거 빼고. 이기고 용병 내리고 요렇게 하죠 이제. 용병 내려도 됩니다. 이거 용병 시너지 활성화 안 시켜도 적용돼요. 하필 근데 삼성 만났네. 데미지 진짜 세긴 하죠. 상대가 더 세다 근데. 오, 잡았다. 이게 바로. 아, 빨리 스킬 써줘. 아, 여기 쓰면 안 되지, 친구야. 이겼나? 이길 듯? 이겼죠. 이면 말 안 돼. 나이스. 자, 일단 갱플 내리고요. 요거 먹어주고 자크 흑막. 아, 근데 지금 조합 바꿀 게 없는데? 너무 이쁜데? 여눈. 아, 이거 탱탱만 뜨면 좀 좋았긴 했는데. 사교계. 이거 리롤 돌려서 뭐 찾아야 됩니다. 어? 진? 여기까지 천천히 가. 이거 진템입니다. 진템 진으로 바꿀 거예요. 조합을 지금 계속 구상 중입니다. 사교계. 약간 요런 조합. 한번 이제 놀아볼까? 전장으로. 여기까지 팔고 애들 세지게 하기. 미포가 잘 안 뜨네요. 어, 템 줘야 돼. 연운 하나는 안 주도록 하겠습니다. 데미지 진짜 세긴 해요.
나이스, 요거다. 저도 지금 그냥 완전 처음 하는 조합이라 막 조합을 짜는 거예요. 최대한 딜탱 밸런스 맞게 해주면서. 이거 리롤해서 얘 세주아니로 바꾸는 게 좋아 보이죠? 어차피 삼성 찍어야 되니까 계속 돌려보고, 요거 이성작 확률 낮으니까 애초에 포기하고 시계 태엽 받아지니까 진으로 쓰는 게 좋을 확률 높고요. 그래도 집행자 봤죠? 다시 팔고 이자. 얘네들이 일단 붙어야 되는데. 아, 서풍. 야, 공 쏘기만 하면 진짜 세긴 해요. 근데 용발이네. 아아아. 여긴 누가 보내주길 기다려야 됩니다. 서풍이라 좀 많이 까다로워요. 심장 먹고 바이한테 주는 걸 목표로 하죠. 자, 제발. 마지막 살면 25원 되죠. 25원까지만 만들면 돼요. 자, 침장 바위 주고요. 자, 이번 상대 7혁신가 녹였죠? 일단 녹였습니다. 그리고 나가 궁 한번 뿌려주면, 여기에도 궁 한번 뿌려주면, 나이스, 7혁신가 이겼습니다. 자, 리롤 해가지고 미포 삼성. 제발 한 마리만 더 주세요. 한 마리만. 일단 한 턴 더 버팁니다. 이번 상대 탈론 좀 무섭습니다. 어, 집행자 나이스. 이러면 이겼는데요? 현자 걸리면 무조건 이길 것 같은데. 이래서 탈론할 때 탈론보다 체력 많은 애 없으면 수은 줘야 됩니다. 자, 미포만 찾으면 됩니다. 미포. 허, 이거 떴다. 아, 그렇지. 이러면 솔직히 구렙 가도 되는데요? 지금 더 이상 할 게 예의성 하나 찾는 건데, 얘 찾겠다고 돌리는 거 솔직히 돈 아깝긴 합니다. 그래서 그냥 구랩 가서 아무거나 하나 추가시키는 게, 암라인 같은 거,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여기가 서풍 저격을 계속 하는데 전 못 피해요. 저격수 은신처 플러스 삼서교라서 이거 피하면 손해 같아서 못 피합니다. 1대1로 남으면 피할 생각은 할 건데 지금은 피하기 싫어요. 제발 녹여줘 누나. 아, 미포야. 여기 누가 안 보내주나요? 여기 왜 이렇게 오래 살지? 일단 1등분인데 여기는 거의 무조건 이기죠. 집행자 얘가 걸리고 앞라인도 금방 녹이고. 밤의 끝자락이라 좀 잘 버티셨네요. 나이스, 녹였고. 이러면 끝. 나이스, 죽어. 나이스. 오, 1등이다. 자, 이번 상대 또 삼성 갱플대 집행자 묶였고요. 밤의 끝자락 아니라 금방 녹였죠. 이러면 더 잘 이기고. 화자자자작 녹이고 끝. 설마 여기도 제가 보냈나요? 이겼죠. 1등입니다. 저격수? 사저격? 사저격으로 갑니다. 사저격 꽁맛 한번 봐야죠. 저격수가 마침 떠졌네. 이렇게 하고 마지막 싸움이니까 요거 팔고 25원 맞춰주고 저격수를, 아, 바이 주죠? 왜냐면 요거 받게 하고 싶어요. 다 자, 이번 상대 7연미복 탈론데 혼자 묶였고 사저격수입니다. 이론상 거의 200% 추가 데미지 200%. 자, 이런 식으로 골드 비추고 나왔을 때는 그냥 미포를 키우든 갱플을 키우든 그냥 잘 뜨는 거 삼성작 보시고 적절한 시너지 섞어주시면 1등까지도 너무나 쉽다.